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다우존스 0.36% 상승, 나스닥도 0.66% 상승, 반도체 지수는 0.50% 하락했습니다. 전일 독일은 휴장이었고요. 유럽권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전일 상해종합지수 2.1% 상승했고요. 홍콩의 항셍도 3.36% 상승했습니다. 자, 미국이 홍콩 국보법에 대한 중국이 표결 강행으로 통과한 데 대한 제재 조치가 미약하다, 이런 게 시장의 전반적인 반응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미중 간의 무역 합의는 깨지 않겠다, 이런 뉴스들이 호재로 반응하면서 중국 상당히 강세, 그리고 홍콩도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PMI 지수 41에서 43으로 양호하게 5월은 향상돼서 발표됐고요. 중국도 5.7로 하이신 PMI 지수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자, 다만 미국의 140개 도시에서 지금 흑인 과잉 진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조금 불안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대응 조치로서 대두와 돼지고기 우리도 수입 조금 줄이겠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측하다시피 미국이 초강수를 못 둘 것이다. 왜냐하면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미중 간의 관계가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때려버리면 여기 주가가 박살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후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봐야 되겠고, 중국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는 만큼 하겠다, 딱 이게 정답이거든요. 더 뭐 제재할래? 알았어, 우리도 그러면 추가로 더 수입하기로 한 거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쉬운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 기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220원으로 밑으로 좀 내려간 상황이고요. 유로화도 그렇고 밑으로 조금 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안화도 7.17 위안까지도 봤는데요, 7.13 정도로 조금 내려오는 그런 상황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잠깐 체크해 보자면요, 삼성중공업이 상한가 베팅 인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닥터K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틀 전에 매수 의견 드렸는데, LNG선 수주, 추가 수주도 기대될 수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도크를 비워달라, 우리 계약할 거니까 아도 찍을 테니까, 이거 좀 부적절한 표현인데요. 74억에서 190척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카타르의 QP, 그러니까 카타르 페트롤리엄 회장이 자, 건조 공간을 위한 슬롯 확보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거의 계약의 마지막 단계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조선 3사 퍼펙트하게 매수 들어갔다. 일단 상한가를 시현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거 실제 호가거든요. 29%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야!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닥터K가 많은 밑으로 이런 조금 가벼운 종목들 잘 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지수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종목군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고 있고, 이제 삼성중공업과 같이 저 PBR 0.4배 되지 않는 저 PBR 주들이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 조선주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일단 성공. 그죠? 자, 전일 또 하나 이슈 있죠. 셀트리온 삼행제. 셀트리온이 전임상 단계라 그러죠. 사람에게 임상 실험하기 전에 동물의 실험을 하는 것을 전임상 단계라 하는데요, 상당히 좋은 효과의 임상 결과가 나왔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셀트리온 삼행제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만 10만원 인근 가니까 9만 8천원 인근, 8천 좀 넘었었는데요, 또 밀리는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10만원을 돌파할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숨 고르기 좀 더 하다가 치고 간다면, 10만원을 돌파한다면 또 다른 강세 보일 수 있고, 셀트리온 두 달여 동안
좁은 박스권 안에서 지지부진 내지는 힘을 응축한 이후에 추가로 박스권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양호한 흐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초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야, 이거는 가지고 있는 분 아니고는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죠. 그죠?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꽁이 항상 믿어줘서 땡큐. 야장님 반갑습니다. 닥터K의 승부수가 통하는지 오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차. 현대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98,000원에 매수 의견인데요. 현대차도 저 PBR이에요. 갑자기 전혀 언급 안 하던 PBR 언급하고 있죠. 자, 턴어라운드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안 좋았던 앞전 상황 돌려내는 턴어라운드 한 정도에서 들어가는 것이 베스트 포인트지, 여기 밑에 기고 있을 때는 그렇게 강한 매수 의견 안 드렸습니다. 그럼 말 바꾸기 아니냐? 말 바꾸기가 아니라 추세를 돌려내는 상황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훨씬 좋다. 삼성중공업은 틀렸습니까? 모양이? 삼성중공업 여기 이야기 한 번을 안 했죠. 딱 돌아서니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그런 포인트 잘 염두에 두시고, 셀트리온도 그렇다면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눌려주면요, 눌려주면 22만원이 강력한 지지권 역할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정 받으면 이제 없는 분은 사 들어가면 될 테고, 가지고 있는 분은 그냥 홀딩입니다. 홀딩. 야장님이 좋아 죽겠네. 셀트리온 여기서 사고,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서 사고, 삼성중공업 사고, 예야! 자, 그 종목뿐입니까? 포스코 케미칼 사자마자 날라갑니다. 사자마자 날라가. 호텍 날씨 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 더워요. 어저께 에어컨 틀었습니다. 그죠? 차 안에서는 맨날 틉니다만 이제 사무실에서 더워서 못 있겠어요. 계절적인 수요가 맞아떨어지는 호텍과 같은 종목군들 지켜볼 필요 있고요. 삼성전기 여전히 양호. 자, 전일 삼성전자를 매수하자 그랬습니다. 자, 똑같은 논리예요. 여기 밑에 있을 땐 지지부진한 흐름이니까 던져라고 이야기했고, 올라타니까 야, 가격 더 주고 밑에서 사는 게더 좋지 않아? 밑에서 가격 덜 주고 넣어라 이겁니다. 이제 5만원권을 돌파하고 5만원권을 탄탄하게 받쳐놓는 상황에서 외국인 매수세, 기관 매수세 들어온다 이겁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현재 추가 상승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수급이 좀더 좋아요. 여기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선택했다. 자, IT는 삼성전기라 그랬죠. 양호한 모습. 8,000원 정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7% 이상 수익 나고 있고, 나머지 부분 잘 한번 챙겨보면 되겠죠. 더존비주얼 매도하고 삼성전기 12만 1,000원에 매수, 6,000원 더 올라갔는데, 더존비주얼은 던진 데서 2,000원밖에 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교체 잘했죠? 교체 잘한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지금 동시효과 상황 잠깐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코스피 0.0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 0.40%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지금 약간 처져서 마이너스 0.56% 다우존스 선물, 그리고 나스닥 선물 0.33% 하락 출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개장합니다. 야, 우리 팀에 큰 자금 가진 사람들 많거든요. 매수 위에 여기서 추가 매수 딱 해버립니다. 이제 포인트를 알아가는 거지, 그죠? 슈프리마도 어저께 추가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올라가니까 퍼펙트, 그죠? 삼성중공업이 BI가 걸렸습니까? 일단 수도하고 있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이 걸렸습니다. 동적 비아이. 정적 비아이네요. 지수가 주가가 급변동하면 호가 이렇게 세 개씩 아래로 나눠놓고
일정 기간 동안 수도 배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만 효과 제시해 놓고. 자, 조선주 전부 다 BI 걸렸습니다. 자, 지수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0.21% 하락 출발, 코스닥은 0.10% 상승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이 소폭 매도 출발인데요. 이거 플러스 들어올 가능성 충분히 여지가 있거든요. 외국인 전일 현선물 그리고 콜옵션까지 사들어왔습니다. 오늘 추가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일단 19%, 20% 삼성중공업 상승 출발. 자, 처지기보다는 추가로 강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자, 시초가도 중요합니다. 시초가. 시초가 깨고 내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갈 것인지, 상한가 배팅 나올 것인지. 예야! 5월달에 닥터케이 실적이 개별적으로는 쏘쏘였습니다. 잘해낸 인원들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 잘해서 그죠? 울컥한 마음도 있었는데요. 실망하셨습니까? 실망하셨나고 주식이 한 달만 하는 겁니까? 보여드린다 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전략에 변화를 가져오겠다 말씀드렸죠? 대성공입니다. 상한가 한번 딱 꼽았으면 좋겠습니다. 꽁이 좋아 죽겠네. 그지? 26% 간다. 예야. 나머지 다 양호. 다 양호, 던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양호, 홀딩. 지수, 코스피, 상승 전환. 어느 순간 인버스 이야기 1도 안 하죠? 지수 판단을 그만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51,000원, 53,000원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럼 2,000원 아닙니까? 그럼 또 한 4%, 그죠? 여기서 조금 끊어내고 내려오면 또 사놓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삼성전기 죽을 줄 몰라. 삼성전기 죽을 줄 몰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10만원이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죠? 여기 위에서 좀 밀릴 때 일부 차익실현 하라고 그런 이야기도 드렸고, 분명히 좀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그죠? 끝까지 들고 가는 거 잘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들고 간다면 두 달 전에 평가손입니다. 평가손 두 달 전에 비해서, 그죠? 좋아 죽겠다. 자, 별로 할 것도 없네요.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지켜보면 돼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고 계신 분 많이 계시던데 구독 눌러주시고요. 카페 링크 걸려 있습니다. 카페 링크 가셔가지고 유료 회원들 수익 그리고 유료 가입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닥터K가 힘내라 동학개미 할인 이벤트 합니다. 6월, 지금 6월이죠. 6개월 결제하면 1개월 더니까 2020년을 닥터K와 함께 하실 신규 회원께 10분만 6플러스 1개월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으시고 아직까지도 검증 더 해봐야 되겠다 하시면 검증한 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조건 해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팀 K 5월 수익도 자랑스러운 우리 팀원들의 수익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수익 2억 5,200, 5,490. 이분이 저번 달도 2억 4천이거든요. 여기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있죠. 두달 만에 5억이에요. 두달 만에. 워낙 뭐 금액이 커서 그렇습니다만, 그죠? 계좌 3개 인증됐나요? 들어가셔서 확인하십시오. 자, 조선주 중에 뽑았는데 최고강이에요, 그죠? 최고강 하잖아요. 여기 봐요, 그죠?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니까. 한국 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비슷한 상황인데 삼성중공업 선택한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왜? 올라갈 폭이 훨씬 많으니까 퍼펙트. 빌리는 거 별론데. 매수 많이 쌓여 있고 중요해요. 시초가를 안 깨고 내려가야 됩니다. 시초가. 전반적으로 밀리는 모양이잖아. 이거 봐. 자, 팀원들 대기. 여기 깨고 내려가면 안 돼요. 자, 땡기죠, 일단. 자, 다른 조선주도 땡기는 모습입니다. 땡기면 양호거든. 이런 것도 중요해요. 낼러든 파는 게 아니라 잘 보고. 야, 이 한국 조선해양 많이 밀렸고. 자, 현대미포도 많이 밀렸고. 대우조선도, 대우조선이, 야, 대장 맞아요. 삼성중공업 밀리려다가 다시 반등. 일단 자, 삼성전기 앞전 고점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요. LG 노텍처럼 이렇게 됩니다. 홀딩. 삼성전자 살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케미칼 지원차 날라가네. 양호. 오텍 냅둡니다. 슈프리마 전에 추가 매수
성공. 자, 현대차도 살수 있어요. 현대차도 살수 있습니다. 돌고 돌고 돌다 보면 갈거 없기 때문에 살 만한 거 없으면 올라갑니다, 나중에.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붙들어 놨고요. 조선주가 대박이야. 갖고 있다 이거지. 그죠? 현대건설도 살짝 관심 있어요. 현대건설 건설주도 안 죽고 자꾸 돌아서려고 그래요. 철강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됐고요. 금융주도 최근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선호하는 섹터가 아닙니다. 금융주가 가봐야 얼마를 가겠습니까? 그죠? 5G 돌아서고 있고요. 휴대폰 부품. 2차전지 양호. 2차전지 갖고 있잖아. 포스코 케미칼. 딱 주도주만 들어갔어. 주도주만. 비트코인 이거 좀 가벼워서 그런데 비트코인도 관심이 좀 필요해요. 남북 경협 양호. 자, 셀트리온 삼행제, 뭐 양호. 자, 애국주, 양호. 일본이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는데 답안 주고 있습니다. 답안 주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 반등 시도 나옵니다. 같이 시장 추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지지저항을 딱 선정을 하면서 추세가 무너진지 여부 체크해 나가셔야 돼요. 그죠? 야, 초강세. 근데 어저께 누가 던졌다? 케인이 던져요, 어저께. 아니네, 막판 바뀌었네. 제가 봤을 때 개인이 던지고 있었는데. 아, 어저께인 거 맞죠? 그죠? 오늘이 그렇고. 개인이 어저께 던진다 이겁니다. 왜 던집니까? 이제 돌아섰는데. 그죠? 다 돌아섰는데, 이평선 다 돌파하고 다 돌아서고 외국인 들어오고 하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기관에 쌍끌이 들어오는데. 오늘도 들어옵니다.
삼성전기 지원차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감 냅두면 된다 그랬어요. 올라갑니다. 말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처지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올라가는 거내거 아니에요. 왜냐면요, 다른 조선주도 같이 보면 됩니다. 위에서 그대로 꽂히거든요. 위에서 그대로 꽂힌다고. 위에서 그대로 꽂히네? 벌써 여기부터 절반 팔아먹었습니다. 여기부터 절반 팔아먹고 여기 깨지는 순간은 다 던졌어요. 그냥 깨지기 전에. 그죠? 그냥 이틀 만에 얼마 먹은 겁니까? 이틀 만에 25% 먹었습니다. 이틀 만에 25% 먹었으면 됐지. 앞에 5% 올라갔고 20%더 올라갔고. 예야! 그럼 된 거예요. 욕심 없어요. 꽁이 딴걸 쇼핑하고 싶어서 지금 딱 고르고 있는데 뭘 쇼핑을 좀 할까? 응? 꽁이 돈딱 들고 있지? 응? 현대차, 삼성중공업 파는 거다 매수. 자동차 섹터가 꿈틀꿈틀 하고 있거든요. 똑같아. 똑같잖아. 삼성중공업하고 모양이. 그죠? 이런 핵폭탄급 이슈가 없어서 그렇지. 돌려냈거든요. 추세를 돌려낸 이런 시점부터 관심 가지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호하게 흐름으로 간 것이 많아요. SK 이노베이션도 여기 봐봐. 딱 돌려내니까 붕. 그죠? 여기를 적어도 돌려내야 돼요. 야, 좋아 죽겠다. 우리 1등 했던 인원이 여기에다가 양껏 실었거든, 또. 그죠? 추가, 매수, 추가. 추가하자마자 20% 날라가. 참. 좋아 죽는 거지, 뭐. 그죠? 1년 회원으로 재연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코치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던지니까 밑으로 빠지죠? 그냥 쭉쭉쭉쭉 들고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빠지네. 그죠? 셀틴 헬스케어 같은 종목도 10만 인근 가서 밀리면 차익 실현해야 돼요. 그리고 눌려주면 다시 매수.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늘님이 봐서 아시겠지만 쭉쭉쭉쭉 날아가는 거못 먹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안 토해내고 잘, 매매 잘하는 경우가, 그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올라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매도 포인트인데 매도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 그거 어떡합니까? 손실 아니거든 그거는. 그죠? 먹어낸 거 토해내는 게 손실보다 훨씬 데미지 있습니다. 목표치도 5,500원 목표치 봤는데 그냥 뛰어 넘어가 붕 뛰어 넘어서 갭 상승 시작했다면 양봉으로 끝까지 말아 올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끝난 건 아닙니다만 조선주 전반적으로 너무 급등이니까 여기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만지. 그죠? 너무 급등이니까 50% 정도 이상 올라간 거 아닙니까? 50% 가까이 올랐어. 그죠? 그러면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자, 현대차를 선택한 이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도주 군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뭘 살까? 이렇게 매니저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돌아보다 보면 이러한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 턴어라운드 딱 하는 이런 초입의 종목들을 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가격적 메리트도 있고요. 현대차가 어디 뭐 허접입니까? 우리나라 완성차 1위입니다. 가격이 괜찮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도 지지부진하게 끌어놨습니다만, 이제 시장이 좀더 갈려는 판국에 이거 밑으로 까진다고요? 아닐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 더 높아 보입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벼운 종목들 한탕 해냈고요. 그 다음에 테마 성향의 종목들 적당히 보유하고 있고요. 주도주는 대형 우량주. 그렇게 포트폴리오 포진해 나가면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꽁이, 남편 계좌에 있는 HFR 던지지 마라 그랬다, 분명히. 던지지 마라 그랬다, 분명히. 이거 들고 있는 김에 그냥 들고 있어 봐봐. 그지? 매수 단가 인근이잖아. 한번 버거우 치고 가면 이거 수익 되게 난다. 딱 들고 있어, 이거. 던지지 마.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다져놨잖아? 한번 퍽 치고 갈수 있어. 그때 올라가면 42,000원 이상에서 적당히 한번 끊어내든지. 나중에, 이거 5G도, 아니 5G도 충분히 이거 매력이 있는 섹터거든요. KMW도 싹 돌아냈어. 워낙 사람 힘들게 만드니까 짜증이 나서 지금. 그죠? 그렇습니다만, 5G 무시할 수 없는 섹터입니다. 적당히 먹고 팔아. 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 중요한 것도 하나 배웠지 않습니까? 장중에 이렇게 강의를 겸해가지고 한 사람 없을 건데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동종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잘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죽지 않고 같이 방방방방 날아갔으면 안 던져요. 근데 딱 봤거든요. 이 흔들리고 있는 거딱 봤어. 호가에서 벌써. 그죠? 다 밑으로 처지잖아. 개 중에 아직도 삼성중공이 최고 강합니다. 아직도. 선택을, 이 조선주 중에, 많은 조선주 중에 선택을 최고 잘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반 던져. 딱 여기서. 왜? 처질 것 같으니까 미리 처지기 전에 절반 던져. 여기 딱 무너질 날때다 던져. 왜? 동종 섹터가 막 흔들리고 추가로 못 가는 거 보입니까? 그거 상당히 오늘 큰 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1번 눌러 예야.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Fresh Fallen Snow.
자, 삼성전기 10%대 임박합니다, 이제. 잘 가고 있어요. 그냥 냅두면 돼요, 이거. 삼성전자도 살수 있다 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여기 5억 질렀어요. 우리 큰손이. 올라가네. 현대차도 질러놨거든요. 98,000원에. 전부 다 올라가. 삼성중공업도 올라가고. 그죠? 이틀 만에 25%가 뭐냐. 와우, 참.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현대차 의견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차 며칠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98,000원부터. 삼성전기 이야기 계속했어. 여기부터. 그죠? 삼성전자 던지고 더존비즈온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앞전에 더존비즈온 어떻게 됐는지 보실래요? 여기서 샀거든요. 15% 넘게 먹고 나왔어. 그리고 땡. 끝. 갈아탄 게 삼성중공. 날라가. 그리고 실컷 팔아먹고 현대차 삼성전자로 다시 들어가. 삼성전기는 안 던져. 주도주니까. IT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잘갈 거라 그랬습니다. 더잘 가네. 또안 틀려요. 삼성전자 시원찮다 시원찮다 하더니 어제 사 올라가네. 추세, 추세. 이 돌려내는 추세. 중요합니다. 자, 외국인 코스피 184억 매수해주면서 시장 더 올라갑니다. 자, 기관은 던지고 있습니다. 2천억 던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외국이 320억 매도고 기관이 80억 매수 중입니다. 선물 오늘 외국인 던집니다. 1900개. 야, 여기를 치고 올라갈 기세입니다. 대세는 상승입니다. 대세는. 그죠? 대주전자 재료. 아빠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지. 31,500원 깨지면 일부 차익 실현. 여기선 안 잡으셨겠지. 29,000원 깨지면 절대 안 된다. 라고 전해드려요. 이거 카페가 그대로 보내드려요. 저기가 맥점이랍니다. 여기 이탈하면 3분의 1 이상 청산. 29,000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야오.
아빠한테 500원 달라 그래. 궁금한 거 물어봤으니까. 궁금한 500원 이렇게. 썰렁. 아. 야, 이거 현 삼성 중공업 다시 또 치우고 가려고 막폼 잡고 있어. 딴게 아니라 그냥 패스합니다. 좀 패스합니다. 여기를 딱 기준으로 단타 쳐도 되긴 되거든요. 안 합니다. 근데 20% 났는데 뭐 얼마를 더 먹자고. 가면 더갈수 있는데 그냥 패스합니다. 삼성전자를 갑자기 사들어오죠. 삼성전자 같이 사들어 갑니다. SDI. 기아차. 와. 양호. 모비스 계속 관심 가지자 그랬죠. 모비스를 사야 돼요, 사실은. 근데 늦었기 때문에 현대차를 사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매도 나옵니다. LG 화학도 매도 나오고, 삼성중공업 매도 나오네. 네이버도 매도 나오고, GS 리테일. 자, 변화가 좀 오죠. 외국인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옵니다. 슬슬 같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저거 보고 다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사 들어오니까 같이 사 들어가는 겁니다. 동진 세미캠, HFR 있네, 여기. 실리콘 옥스 이것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도 나옵니다. 솔브레인, JYP. 자, 앤디포스 이거 보면 예전에 회원이 생각나거든요. 자, 그분이 연세도 많았는데 한국 이런 데 노는 애가 저거 그죠? 저거 15,000원 간댔답니다. 볼까요? 앤디포스. 참 15,000원을 가긴 뭘 15,000원을 가. 여기 샀답니다. 여기서. 저는 여기서 매도하려 했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저 여기서 매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한번 승부 걸어볼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하고 인연이 끝났거든요. 박살났네. 아휴. 포트폴리오 양호합니다. 포트폴리오
삼성전기, 삼성전자, 포스코케미칼, LG노텍, 슈프리마, 오텍, 현대차 이렇거든요. 양호예요, 양호. 꽁이 아버지도 이번에 그래도 좀 짭짤하셨겠는데 뭐 갖고 있는 거 대충 알거든? 테스나 그지? 테스나 여기 인근에서 갖고 있었고 잘 던졌어야 되고 덕산 하이메탈 아니 덕산 하이메탈 알지 덕산 네오룩스 맞죠? 여기 인근인가 있었으니까 잘 던지고 나왔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어저께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양상입니다. 환율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밑으로 더 쳐졌어요. 1220원 초반입니다. 양호. 자, 이렇게 되면 나쁜 게 없어요. 외국인이 슬슬 들어오고 있죠. 게다가 환율도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까지 했습니다. 미국 시장 비교적 양호해요. 양호입니다. 양호 시장. 아버지도 오시라 그래, 꽁이. 최초로 모녀가 한 팀에 있는 아버지도 없다니 넘어간다면서 닥터K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전달해줘요. 50만 원 아까워하지 말라고. 그죠? 자, 신규 회원에 한해서 닥터K 힘내라 동학 개미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10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결제하시면 플러스 1개월 그렇게 된다면 12월 말까지 딱 같이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은 규모 좀 되시고 배워 가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이 하시면 반드시 혼자 사시는 것보다 나을 거다. 저 확신이 있거든요. 돈 많이 벌어들인다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 그죠? 반드시 지금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검증이 필요하다면 검증해 보시고 같이 하시죠.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도 능력이다 생각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십시오. 링크 걸려 있으니까 유료 회원들 수익 현황이라든지 가입 안내 보시고 싶으시면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슈퍼챗으로 후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리딩하는 거, 그죠? 실시간으로 리딩하는 거 보고 계시니까 지나간 방송, 지나가서 해설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리딩하는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들께 검증을 받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유료 회원들께 아침에 1시간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맥락도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삼성중공업이 다시 올라탄다. 이거를 단타를 내가 제시를 해야 되나? 20%라는데 이거 더 먹자고 상한가? 야, 참 패스하겠습니다. 그냥 안 먹을랍니다. 그냥 올라가도 그냥 내 거 아니다 생각하겠습니다. 매수 포인트 맞아요. 그런데 직장인들 있고 잘못 대응하면 밑으로 푹 빠지면 사자마자 손실도 커질 수 있어요. 그냥 여기 포인트는 맞아요. 포인트 꽁이 돈 없지? 아까 이거 다 사라 했으니까 현대차 그지? 야, 포인트는 맞습니다. 여기 포인트에 포인트. 여기 올라가서 튕겨 내려오면 팔아버리면 사자마자 또 한 5% 먹는 겁니다. 다른 분들 투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서 하는 겁니다. 저 책임 못 져요. 포인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인트. 그러면 여기서 딱 샀다가 여기 깨지면 던지겠다라는 칼 같은 매도가 장착되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빠지면 얼마야? 빠지면 200원이지. 200원이면 3% 조금 넘잖아. 368이니까. 3% 깨질 거 각오하고 5% 이상 먹는 것, 이렇게 계산이 나오면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전체 리딩에 부적합하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우리 입장님한테 이야기 한번 해볼까? 참겠습니다. 초단타 선수 여기 몇 명 있거든요. 이건 추천 안 하는 게 맞아. 괜히 잘못하면 큰일 나요. 잘 던지고 나왔죠. 여기서 던졌거든요. 여기서 벌써. 여기서 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던진 가격보다 아직까지 밑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어요. 여기 올라간다 해서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다 먹어요? 올라갔다가 처지는 거 딱 확인하고 딱 던지는 겁니다. 미리 던지면 좋았겠지. 그럼 상한가 가는 거 이런 거 못 먹지.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도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그외 종목군들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 조선주가 완전 갑이다. 조선주, 닥터케인 삼성중공업으로 가볍게 이틀 만에 25% 차익 실현하고 딱 나왔다 말씀 전해드리고, 나머지 종목군들 중에서는 철강주가 강세 보이고 있고, 금융주가 오늘도 강세입니다. 야, 신기하네요. 그죠? 금리 인하했는데 금융주가 강세다? 워낙 밑으로 꼬라 박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워낙 밑으로 박혀 있고, 뭐다? 하락하던 추세, 60일을 적어도 돌려내니까 여기 이격이 크죠? 여기만큼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저가 매수세가 발동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전일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남북 경협주 강세 보이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삼성전자가, 그죠? EUV 쪽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죠? 그런 18조 투자한다 그럽니까? 그러한 소식들 때문에 소부장 쪽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휴대폰 부품도 양호합니다. 5G 양호한 편이긴 하나 생각보다는 강하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택트 관련 온라인 결제 관련 주들 조금 출렁거리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약세 흐름입니다. 너무 높거든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중국이 전일 2% 이상 강하게 갔고, 홍콩도 3% 이상 상승한 상황이니까 오늘 적당히만 움직여준다면 우리나라 큰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으면 눌러주십시오. 광고 나올 때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